여러분 롤러 라디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잠자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자리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 잠자리는 아니죠. 바로 잡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왕잠자리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볼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수 잠자리가 잡힌다 하면은 그것도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잠자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호. 제가 옛날에 메뚜기 먹으면서 꼭 한번 살면서 잠자리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유튜브가 잘 돼서 여러분들 덕에 진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리발. 자, 여러분은 왕잠자리 애벌레 바로 수채를 잡으려고 어느 한 저수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자리가 보통 먹는 게 뭐냐면요, 애벌레 때는 물벼룩이나 올챙이, 피레미 이런 작은 어류들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커서는 모기랑 파리 이런 것들을 먹는 아주 좋은 녀석인데, 그거는 일반 잠자리의 말이고, 왕잠자리 같은 경우는요 일반 잠자리까지 잡아먹습니다. 왜냐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게 왕잠자리고요, 가장 큰 게 장수잠자리거든요. 사실 장수잠자리를 잡으려는데 개체수가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왕잠자리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도 잠자리 전문가 한분 같이 오셨습니다. 자산먹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산먹보입니다. 이 저수지 포인트를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나요? 여기서 왕잠자리 수채를 제가 생각보다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또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잠자리 전문가가 됐어요. 곤충 먹방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여러분 오늘 날씨가 무시다시피 미쳐가지고 먹보는 시작도 안 했는데 땀에 아주 흥건합니다.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지금 바로 들어가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곳에 한번 이제 찾아볼게요. 좋습니다. 자, 위에서 발 오! 오, 개구리 들었다. 개구리 들어왔어. 황소인가? 황소 같은데 사이즈가? 황소 개구리. 황소야? 와. 이야, 시작하자마자 황소 개구리. 수채 있나요? 수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 황소 개구리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절시킨 상태로 가져가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있어. 이따 녹여줄게. 밟아주세요. 자, 여기 위쪽을. 수초 밑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들어볼게요. 그러면? 우와, 개구리랑 이상한 벌레들이 엄청 많은데. 장구애비. 장구애비다. 드셔보셨어요? 장구애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요? 일단 수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왕우렁이 아니고 그냥 우렁이죠. 그냥 우렁이랑 왕우렁이랑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힘을 줬을 때 소종 우렁이는 껍질이 안 깨집니다. 근데 왕우렁이는 깨져요. 한번 힘줘 볼게요. 그냥 우렁이네요. 자, 오케이. 좋아. 송장 헤엄치게 막 이런 건 나오는데, 이게 송장 헤엄치게라고 하는 건데 얘도 수석 곤충입니다. 와, 그거를 손에 막 올리시네요. 왜요? 물어요? 쏘이면 겁나 아프고. 진짜 몰랐어요. 와, 네. 진짜 롯데뽀였네. 약간 수석 곤충계에서 전설 로통이에요, 쏘이. 진짜요? 저 맨날 만졌는데 한 번도 쏘질 않아가지고. 약간 손에 간호사가 주사바늘로 말을 찌르는 그 정도라고요? 개빡세네 했구나. 한번 물려봤거든요. 좀 끔찍하더라고. 와, 자, 여기 꼼꼼하게 앞으로 가면서 조져볼게요. 폴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익사. 조져 나와. 와. 물자라이다, 물자라. 물자랑 괜찮죠? 물자라는 바로 물는 성격이 아니라서 아마 괜찮을 거예요. 물자라입니다, 물자라. 에다! 아, 문에 처음 물려봤어요. 보라. 들어가! 제발 나와! 너무 더워! 나왔어! 육지로. 와, 뭐 많다. 여기 뭐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장구애비 몇 마리야? 송장헤엄치기. 와, 붙었어! 송장헤엄치기들이 수소곤충인데도 엄청 잘 날라요. 얘는 기동성이 좋아서 바로 날라다니거든요. 자, 여기. 거기 있어요? 일단 한 마리. 우와. 이게 잠자리 애벌레예요. 너무 신기하죠? 와. 얘네가 이제 나중에 수풀 같은데 육지로 기어 올라와서 칼바꿈을 하면은 잠자리가 되는 거죠. 와, 이 사이즈가 진짜 크다. 그게 다 큰 게 아니에요. 거기보다 더 큰 거 여기. 우와! 1인분 추가요. 이거 드셔보셨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이건 처음이요? 네, 너무 설레거든요. 그래서. 아, 설레네. 또 있어요? 조금 작은 거. 3마리 잡았어요. 와, 대박. 우와, 대박. 요거는 왕잠자리 수채가 아닙니다. 고추잠자리 아니면 밀잠자리. 네, 그래서 사이즈가 완전 다르구나. 생김새도 완전 달라요. 오, 그러네요. 얘는 좀 잡벌레 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먹을 거예요? 얘는 그냥 버릴게요. 혼자 왔으면 먹었어. 근데 얘네 안 물어요? 이렇게 올려놔도? 손을 쥐면. 아, 쥐면 물어요? 개피하겠다. 와, 그래도 세 마리 잡혔네. 나이스. 이거 킵해야죠. 네. 제가 통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 통 가져가려면 개구리를 꺼내. 야, 이 미친놈아. 미안해. 꼈다, 미안. 불스님 통으로 이동시켜줄게요, 개구리. 황소 여기 뒤질 뻔했네. 아, 뒤져도 되지. 들어가라. 한 마리 뒤집어졌다. 금방 다시 일어났다.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흙바닥을 한번 쓸어본다고 합니다. 얘네도 흙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흙바닥 채집하는 게 쉽긴 쉬워요. 쉽죠? 수풀은 막 밟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슥 가면 되거든요. 근데 물 깊이가 쉽지 않아. 아니야. 못 보니 저기 허리에 거미. 이따 드세요. 잡혔어요? 아니요, 안 잡혔어요. 허리에 거미가 있다고요? 네, 허리에 거미가 있는데, 내려갔어요. 물로 갔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왔나 보네. 까비, 입이 붙었어야 되는데, 바로 거미 오마카세. 글쎄, 이거 어때요? 뭐예요, 그거? 방아깨비. 바로 먹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조금 더 크고 알아? 운 좋다, 야. 자, 이게 리버스 족대질이라고. 거꾸로 혼자 슬플할 때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세 마리 들어왔다. 저거 왔다? 맛이 느껴지거든요? 우와. 저수지 바닥을 이게 맨몸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게 빠져 죽습니다. 피부병도 걸리고. 걸러내면 찾을 수도 있겠는데? 또 이 걸러내는 맛이 있잖아요? 지금 송장 헤엄치기 때문에 살살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없다. 이거 뭔지 아시나요, 혹시?
뭐지? 알처럼 붙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거 특이하네. 어, 이게 뭐지? 진짜 특이하네. 일단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기긴 했거든요. 그런 거 먹는 사람 아니었나요? 와, 없네. 선물이요. 러머리. 거머리 드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예정 있으세요? 있죠. 거머리 중에 근데 큰 거 있거든요. 조개자가만 먹고 사는 말거머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노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잡히더라고요. 아, 쉽지 않구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포인트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오마카세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날씨. 목보님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빨리 끝내야 갈 수 있어. 자,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포인트 왔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뒤져보도록 할 텐데 안에 피렘이랑 이런 거 먹이로 쓰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뒤져볼게요. 제발 나와줘. 오, 아유, 이게 뭐야? 전부 다 붕어 같은데? 에, 귀엽다. 붕어 새끼입니다. 붕어 새끼. 우렁이들 진짜 많다. 에이. 여기. 일단 환경 좋습니다. 수채만 없네. 아, 이렇게들 이렇게 짝짓기 하면서 알나는 겁니다. 저 개 이렇게 공중 붕가붕가. 오. 와, 밟아 죽일 것 같은데요? 아니야.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와, 나와! 나와, 너무 힘들어! 우리 집에 좀 가자. 들어오세요! 이야, 이거 너무 심하다. 있어요? 오, 뭐야?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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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잠깐. 오, 황소규 롤칭 있고. 어, 있다, 있다. 어, 있어요? 나이스! 아, 씨. 아, 오랜만이구만. 바로 먹을 것 같은데? 자, 이 황석이 올챙인데 사이즈 엄청 크고 지금 뒷다리 났네요. 귀엽게 났네. 자, 얘는 바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왕잠자리 수채. 내가 너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고생해야 되네. 리발레끼야. 최 이래끼야. 친구와 따 이래끼야 들어가라. 닫아버려. 그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잠자리 애들 돌아다니거든요. 저기 붙어있는 저게 바로 실잠자리입니다. 저것도 이제 잠자리들의 먹이가 되곤 합니다. 가자. 아, 나 몰라. 그냥 안 나오면 그냥 두 마리만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자, 마지막입니다. 붕어만 네 마리 나오고 끝났는데요? 아, 아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성체 잡아야 되니까. 네, 성체, 성체. 네. 오, 얘 있었다, 얘 있었다. 개야새비 드셔보셨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한 번. 지금요? 아니. 나중에 한번 생각 있으신가요? 어, 그럼요. 오,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몰라요. 개야새비는 방생할게요. 근데 성체 잡아보셨어요? 성체 잡아봤어요. 어렸을 때. 잡을만해요? 저한테 좀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거 꺼낼게요. 아, 빨리 갑시다. 자, 여러분 아까 왔다 첫 번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필살기가 요 포충망이에요. 오단 포충망. 이게 약간 좀 반지가 좀 나거든요. 뭔데요? 예. 예요? 우와, 개 빠른데? 근데 왕잠자리는 괜찮아요. 얘네는 영역비행을 하기 때문에 돌아와요. 그럼 계속 같은 곳만 도는 거예요, 얘네? 네, 뺑글뺑글 돌아요. 신기하네. 어, 저기 있다. 와, 개 빠르다. 와, 잠자리가 진짜 많아요. 여기 제일 많긴 하네. 파란색은 밀잠자리, 일반 굉장히 많이 보이는 애들이 된장잠자리죠? 오, 짝짓기! 아, 1타입이 까비! 야,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예요. 와, 멀리 갔나 보네. 네, 지금 저쪽 물속 산부인과로 들어왔어요. 가서 낳고 있어요, 지금. 아, 쉽지 않은데, 이거? 요거는 저희가 좀 사실 쉽게 보고 있었거든요. 왕잠자리 애들도 붙어서 쉬긴 하죠? 근데 보통 잘 안 쉬어요. 아, 그래요? 네, 덩치가 큰 만큼 날개 힘도 좋아가지고. 너 포충망 보고 있다. 숨겨야 될 것 같아. 와. 계속 주변에 날아다니긴 한다. 한번 이쪽으로 와라. 잠자리 방금 농락하는데요? 잡혔는데? 어, 뭐야? 어, 뭐가 잡혔어요? 뭐, 눈먼 잠자리가 잡혔는데? 밀잠자리. 잠자리는 얼굴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턱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물리면 꽤 아픕니다, 얘도. 특히 밀잠자리 진짜 아파요. 이 밀잠자리 특징이 뭐냐면은 꼬리가 이렇게 파랗습니다. 일부러 색채를 넣은 것처럼 이게 파란데 얘는 정말 손으로 잡기 힘들어요. 절대 못 잡아요. 그리고 얼굴도 보시면은 굉장히 개 록같이 생겼고 잡을 때 턱만 안 잡으면 돼요. 여기 몸통 이렇게 잡아도 되고 평소에 이렇게 잡듯이 잠자리 잡으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좀 잔인한 말이긴 한데 몸통을 반으로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참치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통조림 참치랑 똑같은 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먹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왕잠자리 잡으면 한번 먹어봐야죠. 먹어봐야죠. 자, 왕잠자리 향해서 여성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뜰 체질 이런 거 잘하거든요. 자, 과연 과연. 오, 왕잠자리. 네, 이거 왕잠자리다. 아, 안 돼. 아, 거리가 짧아. 거리가 짧아. 내죠. 예. 오. 아, 피했죠. 와. 와, 진짜 미친놈처럼 피해버려. 아니, 회피 오지네. 무비 개쩔어요, 얘네. 와우! 와! 방금 진짜 너무 아까웠다. 얘네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게 장난이 아니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한 마리? 두 마리? 아, 공중으로 나. 오! 잡았어요? 잡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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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맞죠? 와, 왕잠자리 맞아요. 나와라. 와. 제가 뜰채기 좀 한다고 했죠? 와, 영롱하네, 영롱하네. 맛있어. 자, 여러분 요 녀석이 바로 왕잠자리입니다. 색깔이 완전 다르죠. 일단 초록색이네요 완전. 그리고 네. 꼬리 쪽이 파란색이네요. 그리고 왕잠자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막 흰줄 왕잠자리 무슨 왕잠자리에서 종류가 우리나라에 막 10가지가 넘게 있더라고요. 왕잠자리라는 이름 붙은 애들이 진짜 많아요. 잡아보면 전부 다 왕잠자리처럼 생긴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럼 얘가 통상적인 그냥 왕잠자리죠? 네, 그냥 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건데 이야, 잡았습니다 드디어. 어떻습니까 저희 무빙? 오,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잠자리 통에 킵하도록 할게요. 딱 요 정도 열어서. 네. 어, 잠깐만. 이렇게 턱 한번 볼게요. 얘들이 승질이 있어가지고 대가리 치면 이렇게 턱을 벌립니다. 턱 물려보셨어요? 왕잠자리한테는 안 물려봤어요. 근데 겁나 아플 것 같은데. 겁나 아프고 얘가 뭐 모기 파리 다 씹어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들어가라. 오케이. 자, 이제 멋보님이 찍을 겁니다. 아, 가비. 사마귀 건법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찍을 때는 주변에 겁나 많은데 왜 안 잡으시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안 보이고 어차피 안 닿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안 했었어요. 아, 방금 농락하듯 도망갔어요. 잡았어? 잡았어? 아, 빠졌어요? 쳤어요. 아, 까비. 한번 와라. 가자. 앵간하면 붕가붕가 하면서 와. 아, 가을랑 말랑하는 거 진짜 열받네, 이거. 나이스! 오, 이거 장수 잠자리인데? 어, 장수다! 장수 맞아요, 장수 맞아요. 장수 잠자리다. 와, 대박. 얘가 지금 우리나라 대장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체. 와, 겁나 신기하게 생겼네. 자, 여러분, 장수 잠자리 잡았습니다. 야, 이거는 사실 여러분 정말 보기 힘든 애예요. 정말 잡기도 힘든 애고, 보시면은 꼬리 쪽에 훨씬 더 길고, 아까 잡은 왕잠자리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 일단 장수 잠자리도 장수 잠자리 한 종류가 아니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턱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완전 그냥 영화 괴물에 나오는 그 입이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자, 얘가 잠자리를 더 많이 먹습니다. 왕잠자리보다. 그래서 얘도 챙겨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키. 오, 힘 개쎄. 놓칠 뻔했어요, 진짜. 아, 진짜로요? 와, 진짜로요. 와. 힘 개쎄요. 와, 오케이, 싸우지 마. 오케이. 저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장수 한 마리, 왕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맞비교해봐야죠. 와, 저기 장수 두 마리다. 와, 장수 두 마리 짝짓기 한 거 잡고. 장수 두 마리요? 장수 두 마리 지금 서로 엉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오졌는데? 라비파기 직전이에요. 뭐라고요? 온다, 앞에. 아, 이 모션을 취하면 도망가. 눈치 빨라요, 진짜. 네. 어, 앞에 있어요, 앞에 왔어. 아, 지나갔다. 잡았어. 왕이다, 왕. 잠깐만, 방금 얘 워터밤 한번 맞은 기분이었겠는데? 이렇게 이거 싸이 만나고 왔어. 왕이야, 왕. 왕? 이제 장수 한 마리만 딱 잡아가지고 딱 가져가면 되겠다, 그죠? 와. 아까보다 크다. 예쁜데요? 오, 귀엽죠? 얘는 암컷으로 보입니다. 오, 어떻게 구별해요? 그냥 느낌이요. 아, 얘도 바로 키. 자, 마지막에 유종의미는 먹부님이 거드시죠?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 자, 이제 장수 한 마리. 우리의 목표는 장수입니다. 숨어 있어야 되겠다. 은엄태가 중요해. 아, 좋아. 장수다. 아,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돼? 오면 뭔가 심장 떨려요. 나 나중에 라온이랑 이거 해야겠다. 개조하겠다. 라온아, 아빠 연습 중이야. 너 때문에. 절대 컨텐츠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너 때문에 하는 거다. 아! 농락당하는 거 잘 봤습니다. 아, 팔이 막 휘던데요, 이렇게? 아, 진짜 한 마리 잡기만 해봐. 교체? 교체하시죠. 오! 아, 까비! 아, 쳤죠? 예. 네. 타닥 소리 났는데. 잘린 몸통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오! 잘렸어요? 잘렸어요. 오 마이 갓. 미안해. 무슨 잠자리가 잘린 거지? 왕이에요, 왕. 아이고, 미안해. 입으로 잘랐어야 되는데. 아, 아니요. 왕이에요, 왕. 진짜네? 예, 네, 잘랐죠? 이거. 아이고, 미안해. 여기 안에 참치. 가져가야죠, 뭐. 아, 어떡해. 먹어야지. 이거 제가 먹겠습니다. 아, 저 물에 떠있네. 큰 놈이었는데 머리 봐라. 그러니까요. 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도 일단 챙겨갈게요. 아, 근데 이게 얘네가 약간 잠스라이팅 천재들인 게 아예 그냥 안 잡힐만 하면은 그냥 때려치고 집에 갔거든요. 잡힐랑 말랑하면서 약간 좀 계속 밀당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난 기필코 잡을 거야 이거. 왔다. 오, 잡았다. 잡았어. 오케이. 나 났습니다. 오케이. 자, 확인 들어갑니다. 아까부터 저희 약 올리던 새끼 이거. 잡았습니다. 야, 이게 성취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말도 안 돼. 시험 합격한 느낌. 대학교 예비 붙은 느낌 마지막으로. 와, 너무 좋다 진짜. 아, 이게. 여러분 얘는 똑같이 킵해주도록 할게요. 큰일 났어요. 왜요? 장수 잠자리 한 마리 더 날라와. 샤스라이팅 또 나가. 샤스라이팅. 한양 아깝고. 와, 손에 잠자리가 붙는다. 농락을 한다. 어디 농락을 해. 농락. 야, 도망가. 야. 어, 뭐야 안 도망가. 한번 야, 물어보세요. 도망가. 이게 무슨 일이야. 산채로 먹힐 뻔했네. 어? 왜요? 밀잠자리 잡았어요. 어, 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길을 잘 들이네, 아까부터. 얘 어떻게 넣을까요? 일단 넣을까요? 아, 자, 장수 한 마리 추가요. 조금만 더 열고. 오케이. 와, 짜르비키에서 잡았습니다. 저거 이제 논아서 가져가 한번 집에서 추배를 해볼게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가시죠. 짜르비키에서 잠자리들을 잡아왔습니다. 자, 요 녀석들을 일단 바로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삭 사물은 와삭 꼬르동. 자, 여러분, 이 녀석들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그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잠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잠자리랑 조금 다른 게 뭐냐? 일반적으로 잠자리는 익충이에요, 여러분. 모기, 파리, 사람들이 사는데 좀 성가시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잡아먹어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잡아먹어주는 잠자리를 잡아먹는 게 바로 이 녀석들이에요. 자, 이 녀석 두 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여러분 왕잠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왕잠자리, 큽니다. 일반 잠자리는 한 요만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 한 1cm가량 더 큰 녀석이 바로 왕잠자리예요. 색깔도 보시면은 녹색깔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잠자리 색깔은 요런 녹색깔이 아니라 된장 잠자리라고 해서 주황색 잠자리잖아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지금 크기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녀석보다 더 큰 녀석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장수 잠자리입니다. 요 장수 잠자리는 특징이 뭐냐면은 벌처럼 검은색, 노란색 이렇게 있는 게 특징이고, 일단 크기가 타 잠자리보다 훨씬 큽니다. 자, 왕잠자리랑 비교를 해드리면은 크기가 장수 잠자리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수 잠자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산잠자리라는 녀석인데,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사실 구분이 잘 안 가요. 왜냐면은 산잠자리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잠자리인지 장수잠자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수잠자리 같거든요. 그래서 장수잠자리라고 생각하고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잠자리 애벌레입니다. 잠자리 애벌레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잠자리는 날아다니는 녀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벌레는 그냥 뭐 땅에 기어다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물속에 삽니다. 반수생도 아니고 완전 수생, 수소곤충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속에서 뭘 먹냐, 장구벌레 있죠. 그런 녀석들을 먹고 자라다가, 왕잠자리나 뭐 장수잠자리 애벌레 같은 경우는 크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요 녀석들은 뭘 먹냐, 바로 장구벌레를 먹는 물고기를 먹습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먹냐면요, 사냥을 해서 먹어요. 자,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이 생긴 녀석이 어떻게 사냥을 하냐. 자, 얘를 딱 뒤져보면 얼굴 밑에 무언가 있습니다. 보여 이거? 자, 이게 뭐냐? 혓바닥. 그렇죠, 비슷한 거야. 우리도 음식 먹을 때, 은혜야 너 보통 사람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 근데 은혜는 어떻게 먹냐면요, 걔 지랄하지. 그냥 욕박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물 아래에서 이렇게 있다가 물고기가 위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요거를 물 위로 이렇게 팡 쳐가지고 요걸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뜯어먹어요. 좀 징그럽지? 근데 너는 그걸 왜 먹어?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저를 갑자기 부른 거예요. 야야야, 일로 와봐, 내가 참치 보여줄게, 이런 거야. 참치? 참치가 뭐지 하는데 걔 손에 잠자리가 달려있었거든요. 근데 잠자리를 이렇게 잡고 양쪽 날개를 팍 뜯으니까 요 가운데 살이 쭉 찢어지면서 나오는데, 여기 안에 참치 통조림이랑 똑같은 결의 그 참치가 나오는 거야. 그 새끼 어디 교도소에 있을 거야 지금 분명히. 그러면서 야 이거 봐봐, 참치 같지 않아? 진짜 이랬어. 그래서 나도 어린 마음에 거기서 얘가 너 왜 그래 하면 내가 찐따란 걸 들키잖아. 들키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와 참치 같다, 하나 더 해보자 이러면서 한 마리 일부러 놓쳤어 내가 계속. 근데 걔가 두 마리 잡아서 또 찢더라고. 교도소에 요새 핸드폰 되냐? 보고 있어? 거기서 뭐 참치 이러 하지 마라, 개뚜까 처만한다, 알겠어? 난 그런 생각 하고 있어. 무슨 생각? 그 이혼 소송 같은 거 사유에 제 남편이 곤충을 너무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혼하잖아. 라온이가 커서 이제 친구들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혼 과정인 거 요새는 많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잖아. 이혼했어 우리 엄마 아빠. 아 진짜? 혹시 왜 이혼했어? 아빠가 곤충 먹어서라고 하면 야 너무 없어 보이지 않네?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요 잠자리들이 진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알, 유충, 성충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완전 변태라 그래요. 은혜죠. 아 진짜 초딩이냐? 참치 보여줄까? 참치?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뭔가 말이 이상했어. 참치라고. 너 진짜 나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이 대가리 쓰레기놈. 참치 보여줄까? 참치 이렇게. 그래 참치잖아. 니들 참치라고 하잖아. 아니. 아니 무슨 대가리 쓰레. 응. 이혼 사유에 그거 적어도 돼요, 은혜야? 참치? 나중에 라온이 커가지고 너네 엄마 아빠 왜 이혼했어? 엄마가 흔들이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정떨어져서 헤어졌어. 야, 왜 라온이 자꾸 그렇게 말해? 알았어, 알았어. 야, 장난이야. 우리 이혼하겠어, 설마? 자, 근데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이렇게 거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번데기 과정이 없으면 불완전 변태, 번데기 과정이 있으면 완전 변태. 그래서 보통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완전 변태, 이런 잠자리나 매미 이렇게 번데기 과정이 없이 바로 유충에서 성충으로 그냥 날개가 생기거나 이렇게 변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을 불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르마트. 내가 칠게. 그래 오랜만에 한대 쳐봐. 르마트. 르마트.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먹어볼 건데 어떻게 먹을 거냐?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요리를 하지 않고 기름에 살짝 데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래끼들 날개를 제거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날개는 억세가지고 어차피 아무 맛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보, 그거 해서 김처럼 싸서 먹어. 아, 이거를 해가지고 너 카메라 올려봐, 리치네끼야. 옛날에는 진짜 그거 왜 먹고 먹지 마 했는데 요새는 뭐 이상한 거 길 가다가 죽잖아요.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자, 일단 이거 날개를 이거 봐, 참치. 그거 뭐가 참치 같다니까, 진짜로. 이런 결들이 나와요, 되게 신기한 게. 심지어 이렇게 보면 윤기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참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치 먹어야 되니까 참치 해치지 않고 이 가위로 잘라줄게요. 라사 사무라이. 얘도 라사 꼬르동. 라사 키무네리 발레키. 날개 사이사이에 뭔가 기생충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러진 않아. 잠자리는 사실 깨끗하다고 하겠지. 개 더러워요. 개 더러운 미친 기생충 개 많아요. 그래도 김에 싸먹어볼게요. 와이프가 싸먹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 연어 소테를 먹어볼 건데 후라이팬을 바로 가지고 갈게요. 오빠, 어? 바지 안 입었어? 어? 바지 안 입었냐고. 어? 오, 우리 봐, 까먹었다. 아,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규모를 보셨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은혜는 맨날 깜짝 놀라고 맨날 이벤트고 참 내가 여자로 태어나면 다시 나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엉덩이 존나 차고 싶어. 자, 그럼 오늘 라운이가 없어요. 지금 방에 들어가서 아주 숙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험하게 편하게 하는 겁니다. 이리 발랄끼라. 아셨죠, 여러분? 자, 바로 루라리는 띵! 야, 은혜야, 너 요새 게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유행어 옛날에 너 거 다 만들었는데 은둥이들 이제 거의 없더라. 은혜야, 댓글 보니까 다 곰팡이 분들이던데. 왜? 너가 게임 이런 거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기 때문이지. 열심히 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제대로 다시 보여줘. 자, 바로 루라리린 또. 아,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은둥이들이 다시 부활해. 자, 간다. 루라리린 깽! 자, 바로 띵띵띵띵띵띵 666 6만불 술 좋아하면서 하는 게 너무 웃겨. 아니, 너무 귀여워. 오빠, 그럼 진짜 더럽다. 뭐가? 아니, 도대체 뭐가? 눈만 깜빡였는데 더럽다고 말하면 어떡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 다 장난이에요. 말만 이렇게 하지. 아, 은혜 너무해요. 이런 말씀 돌돌이 하지 않으면 미치지마. 자, 바로 리령루 런런런. 자, 우선 유충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자자자, 한 마리 더. 여러분, 얘 지금 구우니까 사냥하는 요거 있죠? 무기. 요게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 이거 봐봐, 은혜야. 길어지지? 어. 오! 우와! 됐다. 이렇게 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옛날에 하늘쇠 애벌레 먹었을 때 쭈그러진 게 아니라 몸이 쫙 펴지더라고요. 새우깡처럼. 그래서 이렇게 펴지는 것들은 대부분 맛있던데. 자, 이제 잠자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잠자리. 이게 약한 불에 서서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타버려가지고 일단 최대한 한번 바싹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고 튀길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턴 오프! 자, 이거 올려볼게요. 자, 이야. 이 애벌레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그냥 바삭바삭하게 튀겨서 곤충치고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맛이 나거든요. 집게벌레 같이 생겼어. 개록 같은 말 나중에. 자, 여러분, 요 녀석들 바로 한번 출발 해볼게요. 아, 잠깐만. 이 날개를 싸먹어야 되면은 날개를 바로 먹을 수 없고 날개도 한번 살짝 튀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아, 이게 살짝 절여지네. 근데 지금 기름이 굉장히 뜨거운 온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기생충 같은 게 붙어있다 하더라도 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됐어? 야, 내가 은혜야, 너한테 이런 아이디어도 참 얻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잠자리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바로 먹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잠자리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진짜로 먹는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자, 애벌레 같은 경우는 그냥 먹지 않고 녹음을 살짝 치면 맛있을 것 같거든요. 살짝 뿌려줄게요. 자, 여기 잠자리에도 살짝만 뿌려줄게요. 오케이. 자, 요 녀석 바로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장인 베놈, 저한테 힘을 주세요. 출발! 야, 너... 이야! 개맛있다, 은혜야. 입에서 녹는 맛이에요, 여러분. 내가 맛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잠자리 여러분, 독성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늘소 애벌레보다 훨씬 맛있는 맛이에요. 무슨 맛이냐면은, 입에 넣는 순간 자르륵 없어지고, 굉장히 담백해요. 은혜야, 먹어봐. 안 먹어. 진짜 사람들이 원한다, 근데, 알지? 아니? 사람들이 엄청 너가 먹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출산도 했고 너도 이제 어엿다 엄마다 보니까 우리 곰팡이 분들이 요구를 잘 안 하시더라고. 요새는 너무 착하시지 않니? 어, 그지? 최고 최고 이런 거 어디서 배우는 거야 진짜? 나한테도 안 하는 애교를 요새 카메라에 대해 해요,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아요 진짜? 진짜 웃긴 게 얘는 친구들한테 진짜 은혜가 애교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무뚝뚝하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저한테만 애교가 많았거든요, 연애할 때. 근데 이제는 저한테도 애교가 없고 카메라 보고
보고 허공에다가 애교를 좀 많이 부리더라고요. 다시 해봐. 안 돼. 더 봐, 이거 내가 못할 줄 알았어. 내가 못할 줄 알아서 시킨 거야. 다시 안 하면 악플 달린대. 하나, 둘, 셋. 태국, 태국. 와, 근데 이거 여러분 진짜 먹을만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 김에 싸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벨! 야, 왜 김이야? 야, 굳이? 진짜 김이에요, 여러분. 아슬악하면서 날개 자체가 맛있는데? 아니, 진짜로. 이거 하나 더 먹어보자.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날개. 김이에요, 김. 진짜 김이랑 똑같은 식감이에요. 근데 이게 튀기지 않으면은 이 날개에 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대가 굉장히 억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금 되게 억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짝 고온에다가 튀기니까 김이에요, 진짜. 그냥 김. 괜찮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대망의 잠자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잠자리는 조금 빡세다.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꼬리바. 아, 안 돼. 내 거였는데. 두 개로 먹을 수 있잖아. 아하, 리발레끼야. 자, 꼬리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일반 곤충의 맛보다는 좀 더 그냥 괜찮은 맛이에요. 왜냐면 막 꿉꿉함 이런 게 없고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잠자리 유충이 더 맛있어요, 얘보다. 자, 이번에는 자, 요 몸통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음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름. 너무 고소한데, 근데요? 그 참치 부분 있지? 그 참치 부분이 되게 진득하니 고소해. 이거는 곤충의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곤충의 맛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맛있는 맛이야. 아니, 근데 너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진짜라니까? 되게 생각보다 씹히는 느낌이 있고, 식감이 있고, 그리고 나오는 육즙이 되게 고소해요. 엄청 고소해요. 잠자리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메뚜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가 진짜 장담 아니다. 모든 걸 다 읽어보고, 메뚜기보다 맛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누가 이렇게 먹을까? 그래, 맞아. 하소연이라도 하는 거야. 알려드린 거야. 왜냐면 궁금하실 거니까. 근데 메뚜기는 많은 사람들이 먹어봤을 거고, 제 나이 또래면은 옛날에 시장 가면은 메뚜기 그 소금에 막 팔았어요. 간식처럼. 그거 맛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자, 이번에 바로 장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잠자리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가루로요? 얘가 더 맛있어요, 여러분. 얘가 더 알차고 식감이 얘가 훨씬 더 있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진짜 잠자리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메뚜기가 잡기가 쉬워서 식은 곤충으로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됐던 것 같은데, 만약에 잠자리가 잡기 더 쉬웠다? 잠자리를 먹어봤을 곤충 맛 연구가가 있으면은 잠자리를 택했을 거예요. 진짜 잠자리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잡아먹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왜냐면은 잠자리는 익충이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밑밥을 만든 게 잠자리를 먹는 잠자리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 보자 궁금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메뚜기보다 맛있고, 혹시 제 영상을 보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거 진짜 맛있나?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요.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제일 맛없었던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 이거는 곤충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진짜. 이제 가을이잖아요. 잠자리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에 넣는 거 사진 인증해서 DM 보내면은 뭐 해드릴까? 최고 최고. 은혜가 최고 최고 동영상 따로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아셨죠? 최고 최고로 끝내자. 한번 왜 맨날 눈 뒤집으라고 해? 나 못 뜬 시그니처잖아. 한번 연습이라도 해봐. 태국. 오, 좋아 잘했어. 같이 하자. 난 이 카메라, 넌 이 카메라. 이 카메라로 넣을 거잖아. 아니야, 같이 넣을게. 반딱 잘라가지고. 하나 둘 셋. 태국.